게 아닌가. 한 7, 8년 됐나? 대우건강원 있잖아, 구석에. 예. 대우건강원. 예. 그 형하고 갔다 나오고 5년 차 밖에 안 나. 형 거기 한참 있으니까 잘 봐 있는데 캐지 말고 보면은 전화를 해라 했거든. 근데 딱 지가 4곳짜리 네. 자손들만 딱 7뿌리 캐더라고. 네. 그런데 거기에 다 지종산자 막 끼다 막 우리가 다 40년 사이 애들도 다 이만씩하고 네. 7뿌리 캐고도 전화왔더라고. 야 산 네. 봤다고. 몇 뿌리라고 내 얘기 서면 안 했겠네. 내 머리는 분명히 주위에 큰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. 그날 막 세 명이 막 다니면서 봤거든. 못 봤어. 분명히 거기가 큰 거 있는데. 그분이 다 캐고. 예? 그분이 다 캔 거지. 예. 그래서 또 5일 있다 가자. 예. 가가지고 그놈이 또 봤어. 대가 이만한 대가. 시가 이만큼 날았다. 이거 시가 얼마나 큰가. 사고 때인데 뿌리가 완전 거미줄을 50년 넘었더라고. 뿌리만 하나로 잘 빠졌으면은 돈 좀 될 텐데 그것도 한 50년 넘은 거라 많이 봐도 한 1500에서 1300 바깥더라고. 그거 한 뿌리에. 이거 8만원 나눠갖자 하더니 시집잡기 그냥 술다 먹어버렸어. 그거를요? 예. 저야 뭐, 돈 많은 게. 그렇지, 없는 사람들은 그게 한 푼이, 아, 가는 기름값도 아까워 줄 건데, 본인이 돈 많은 게 그냥 술다 먹으려고. 그런 놈하고 내가 같이 다니겠냐? 그렇지. 서로 같이 했으면은 같이 팔아서 혼자 가지면 안 돼. 그냥 혼자 했다 하더라도 그건 혼자 게 아니오. 같이 갔기 때문에.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됐고 다녀. 그거 7뿌리인가 그거는 집들 아들 딸하고 네. 식구들끼리 먹었다. 산삼을 헐람 내가 부모님께 드려. 누가 볼진 모르지만 그래도 경력 있는 사람이 좀 더 갔더라도 같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똥대기라도 좀 줘야 돼. 기름값이라도 주고. 아니 서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지. 그렇게 해야지. 15년 막 이런 거는 네. 다 부산형 막 먹으라고 주었어. 그런 거 한두 뿌리 캐다가 갖다 먹어. 근데 사장님이 주는 게 왜 좋은 거냐면 네. 그걸 주면은 그분이 산삼은 혼자 먹지 않아요. 같이 먹으면 자랑한단 말이야. 아유 내가 아는 동생이 여기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은 먹고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. 아 나도 좀 먼저 해줘. 그 돈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. 아픈 사람이 주는 게 사장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건 잘하는 거예요. 자꾸 해서 줘야 돼.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서 그게 팔로가 되는 거예요. 혼자 욕심 다 부리면 안 돼. 태백이 있는 저기 부산에 있는 형이 태백이다 아파트 얻어놓은 게 있었거든. 네. 그래서 내가 차가 없었어. 네.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형 화물차 네. 그 형 거 끌고 다니고 그 형은 회사 차 끌고 다니고 네. 그 풍력발전 네. 그거 이름이죠. 그거 빼고 다 뭐는 뭔가 그냥 형 먹으라고 주고 좋은 걸 못 봐서 내가 가면 가는 데마다 한 6, 7 가는 데가 다 캐간디야. 찍어서 올라가면 추가라고 올라가면 벌써 사장님처럼 벌써 아는 사람이 있단 소리요. 그렇게 저기 벌써 10만이들이 태백이 많이 다니더라고. 태백 쪽에. 그리고 6월 달인데도 언뜻 뭐 안개 끼고 이슬비 오고 막 그럼 위험하잖아요. 예? 제일 위험할 때 아니에요. 쿵 미끄러지고 막 빠지고 안개가 얼마나 꼈나 말도 못해. 앞이 다 안 보여. 차잔이 기어간다. 나는 물론 산은 많이 안 타보지도 안 했지만 올라간 데는 가야산밖에 없는데요. 울릉도 그 거북바위 거기 올라갔다 죽다 살았어. 아유 난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막 다 진짜 이류 오다가 더덕 하나 캐온 거 여기 나무 밑에 하나 심어놨다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길이는 짧은데 너무 신기해서 먹지도 않고 여기다 심어놨다니까. 거기도 산 몇 자노.
끝도 없고요. 그렇게 따라고 한 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거기 또 집이 있대. 근데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있죠. 뭐 타고 다니는 거. 거기나 뭐 거기 꽉 찼어. 여기 뭐 타고 다니는 거 있죠. 이렇게 외발로 오는 거. 그게 있대 또 거기에. 그런데 그 집이 비었더라고. 그 속에도 사람이 살아. 그 안에도. 그리고 저기 그 태아마을이라고 있죠. 태아마을. 그 산속 들어가서 매바위 지나서 어이, 그 울릉도에서 1km짜리 나왔대요. 1km 넘는 거. 더 1km면 이만원. 거긴 나올 만이요. 내가 깜짝 놀랐어, 더덕. 거기다 더덕. 난 생전 그런 더덕은 처음 캤어. 그게 여기 심어져 있어. 근데 그런 산 사람은 남쪽이지. 예. 네. 남쪽 해가 잘 들어오는데. 예. 네. 골짜. 그런 데가 더덕이지요. 그런 데를 댕이에요. 근데 그때 더덕 그거 캔 것도 왜 캤냐면은,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지고 거기를 좀 나무를 비었어요. 낭 떨어진 데도 비어서 햇빛이 들어왔어. 그런 게 나온 거지. 햇빛이 많이 다 가려져 있으면 더더욱 거기서 또 안 없었죠. 안 보여. 그리고 그 건방만 딱 지나가면 봤다. 더더욱 갱이 확 나. 화수고 뭐고 다 남쪽에. 남쪽을 보여요. 따뜻은 저 여기 쪽이 남쪽이잖아. 그렇죠. 이쪽이 서쪽. 저 동쪽. 이쪽이 서쪽. 도라지오고 더더 사수 다 남쪽이야. 따뜻한 쪽, 따뜻한 쪽. 잘 들어오는데, 그런데 꼭대기 막 이러니까 큰 거 있다니까. 큰 건 다 꼭대기가 있어. 거기서부터 퍼지니까, 씨앗이. 밑가 조그만 거라도 있잖아.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. 큰 거 캐려고. 산도 그래요, 산도. 동쪽을 보잖아. 계속 동쪽 거울 보면서 올라가는 그렇게. 이게 동쪽을 본단 말이에요. 해가 딱 뜨잖아. 그러면 산들이 쭉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쳐. 그런데 완전 절벽 같은 데가 있잖아. 네. 그러면 산대가 무거워가지고 자빠져. 자빠졌는데 이파리는 다 이러고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. 햇빛 따라간다 그러네. 예. 그거 쳐다보면서 올라가. 원래 그런 거예요. 산 너무 뜨거우면 타. 잎사귀가 막 타버려. 오늘도 또 산삼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해 봅니다. 아주 김지우 사장님이 산삼 박사시라. 아 이건 또 누가 안 알려줘. 그럼요. 내가 터득해야지. 예. 산삼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김지우 사장님의 명언을 드시고 제 방송에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들으시면 됩니다. 계속 산삼 캐는 노하우는 공개됩니다. 안녕히계세요.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배워. 자기가 터득해야지. 아 삶에 이런 데가 있구나.